안녕하세요. 나경수 이창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결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기본 물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미리 실행시켜 놨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하려면 미리 새로운 작업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작업 영역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파일을 눌러서 New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New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작업 공간이 생겼죠? 작업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작업 영역의 크기를 넓혀주겠습니다. 자,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 영역이 이만큼 넓어졌죠? 그럼 이제 사진을 불러와 볼까요? Open an existing image file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는 폴더를 찾아갑니다. 사진을 한 장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사진 크기가 이 크기밖에 안 되네요. 그럼 크기를 사진 크기로 줄여놓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드롭다운 메뉴가 뜨면 Begin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사진에서 물결을 만들 영역을 지정합니다. 영역 선택이 되었습니다. 영역 선택을 한 곳에 물결을 주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리어드 애니메이션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애니메이션 피어리어드 팝업 창이 떴죠? 기본이 20으로 되어 있는데 3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OK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선택 영역에 베이직 리플을 주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베이직 리플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리플 설정 창이 떴죠? 일단 이대로 주도록 할까요? 그래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Run Basic Ripple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어때요? 선택된 영역에 물결이 생겨서 흔들리죠? 닫겠습니다. 이제 재생을 멈추고요. 비디오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AVI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리플을 조합하는 팝업창이 하나 떴죠? 일단은 베이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하나 강의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OK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저장할 폴더를 정해줘야 되겠죠?
저는 스컬즈 워터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름을 적어주고 저장을 누릅니다. 이제 프레임 수가 나오는데요. 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OK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전체 프레임 압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나오는데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세이빙 애니메이션 하고 창이 떴죠? 더 시퀀스 해즈 빈 세이브드 하고 나왔습니다. 확인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파일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저장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하고요. 저장한 폴더를 찾아갑니다. 그런가 .avi가 있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어때요? 물결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사진의 물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사진, 이미지에 물결 효과를 줘서 동영상으로 인코딩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웹에서 많이 쓰이는 GIF 포맷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VI 아이콘 옆에 있는 GIF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Choose Combination of Rain, Snow and Ripples라는 팝업 창이 떴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베이직 리플스 오운리, 링 리플스 오운리, 레인 스노우 오운리, 베이직 리플스 앤 레인 스노우, 링 리플스 앤 레인 스노우. 이와 같은 다섯 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GIF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리플 오운리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OK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폴더 지정이 나오죠? 파일 이름을 적어줍니다. 저장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나오죠? 그냥 15프레임 기본으로 해볼까요? OK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GIF로 저장이 되고 있죠?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더 시퀀스 해즈 빈 세이브드 하고 나오네요. 저장이 완료됐단 얘기죠? 확인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이제 탐색기로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탐색기가 떴습니다. 자기가 저장한 드라이브를 찾아가서요. 폴더를 찾아갑니다. GIF가 있죠? 그런가? .gif. 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물결 모양으로 나오죠? GIF 파일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